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일의 물가 지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5월 인플레이션이 약 반세기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간밤 독일 통계청은 5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7.9%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7.5%를 웃돈 수치고 지난 1973년 12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5월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8.3% 급등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도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유럽에서는 이 전쟁과 또 에너지에 따른 영향이 계속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국의 물가 지표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구인난에 미국 기업들이 로봇 주문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올 1분기 미국 기업들의 산업용 로봇 주문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집계 시작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고요. 또 구입 금액 같은 경우에도 1년 전보다 22%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노동력 부족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와 함께 임금 상승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최근에는 기술 발달로 인해서 로봇 성능이 개선되고 다양화된 점도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로봇 도입에 적극 나서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이 로봇 산업의 성장은 앞으로 더욱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CATL이 BMW그룹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CATL은 BMW그룹이 오는 2025년 새롭게 선보이는 뉴클래스 전기차 플랫폼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BMW가 전기차의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하면 비용을 약 30% 절감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CATL은 그동안 각형 배터리를 폭스바겐 주력으로 공급을 해왔고 벤츠에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해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원통형 배터리 시장의 지각 변동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 파나소닉과 국내 엘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3파전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여기에 중국 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앞서서는 이 BMW가 삼성 SDI와 주로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또 삼성 SDI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관련주가 인플레이션 시대 방어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CNN은 팡은 잊고 이 명품주에 투자하라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통계를 보시면 미국의 4월 사치품 소비는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없고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최근 한 달간 S&P 500 지수가 3% 하락하고 다른 유통이나 소비주들이 크게 하락한 데 비해서 버버리는 8% 올랐고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5% 하락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또 현재 중국 봉쇄로 하락을 하고 타격을 받은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해서 투자 전략들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